골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원자료 1. 조선요리 조자미상이고 1970년 출간되었습니다. 2. 사림경제 홍만성 저자고요. 1700년대 발행되었습니다. 3. 박해통고 조자미상 18세기 이후고요. 4. 요록 저자미상으로 1680년경에 출간되었습니다. 5. 조선무상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이고요. 6. 농정회유 최한기 1830년경에 출간되었습니다. 문헌자료 1. 조선요리 원문 번역문 조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 굴 200g, 쌀 300g, 파 30g, 마늘 1g, 참기름 1숟가락, 간장 20g, 다갈 2개, 만드는 법. 생굴은 소금물에 씻어서 파, 마늘, 간장으로 버무려 놓고 2. 솥에다 참기름을 두르고 쌀을 넣고 볶다가 물을 부어 죽을 쓴다. 3. 죽 위에 1의 굴을 안치고 다갈을 깨뜨려 얹고 뚜껑을 해서 굴이 익으면 퍼내어 김치 양념장과 함께 상에 올린다. 오래 익히면 질기고 군대가 난다. 먹을 때는 가진 양념장을 만들어서 섞어 먹는다. 번역문 재료 굴 200g, 쌀 300g, 파 30g, 마늘 1g, 참기름 1숟가락, 간장 20g, 달걀 2개. 만드는 법 생굴은 소금물에 씻어서 파마늘 간장을 버무립니다. 2. 솥에 참기름을 두르고 쌀을 넣고 볶다가 물을 부어 죽을 씁니다. 3. 죽 위에 1의 굴을 안치고 달걀을 깨트려 얹고 뚜껑을 해서 굴이 익으면 퍼내어 김치 양념장과 함께 상에 올립니다. 오래 익히면 질기고 군내가 납니다. 먹을 때는 가진 양념장을 만들어서 섞어 먹습니다. 조리법 1. 생굴은 소금물에 씻어서 파마늘 간장을 버무립니다. 2. 솥에 참기름을 두르고 쌀을 넣고 볶다가 물을 부어 죽을 씁니다. 3. 죽 위에 1의 굴을 안치고 달걀을 깨뜨려 얹고 뚜껑을 해서 굴이 익으면 퍼내어 김치 양념장과 함께 상에 올립니다. 오래 익히면 질기고 군내가 납니다. 먹을 때는 가진 양념장을 만들어서 섞어 먹습니다. 문헌자료 2. 사림경제 석화, 간정, 쇠갑, 유자두부, 여연포, 갱양, 여미작죽, 호숙하계수란, 하계란수, 개조와 자일비, 적함담, 가물류 식지. 번역문 굴은 깨끗한 것으로 골라 껍데기를 부숴간다. 두부는 기름에 찢어 연포국처럼 만들어 쌀을 넣고 죽을 쓴다. 죽이 다 끓으면 달걀 몇 개를 풀어 잘 섞고 한 번 끓인 뒤 간을 안 맞게 맞추고 양념을 넣어 먹는다. 네, 조리법입니다. 1. 굴은 깨끗한 것으로 골라 껍데기를 부숴간다. 2. 두부를 기름에 씻어 연포국처럼 만들어 쌀을 넣고 죽을 쓴다. 3. 죽이 다 끓으면 달걀 몇 개를 풀어 잘 섞고 한 번 끓인 뒤 간을 알맞게 맞추고 양념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문헌자료 3. 박해통고 원문 석화 간정쇠갑 유자두부 여연포 갱양 여미작죽 호숙하계란, 수계조화, 자일비, 적함담과 물료식지. 네, 굴은 깨끗한 걸로 골라서 껍질을 깝니다. 두부는 기름에 익혀 연포탕으로 만들고 거기에 굴과 쌀을 함께 끓여 죽습니다. 죽이 다 익으면 계란 몇 개를 풀어 넣고요. 한 소금 끓어오르면 간이 알맞게 조미료를 넣어 먹습니다. 조리법 1.
굴은 깨끗한 것으로 골라 껍질을 벗깁니다. 두부는 기름에 익혀 연포탄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리 굴과 쌀을 함께 끓여 좋습니다. 죽이 다 익으면 계란을 풀어 넣고요. 한 소끔 끓어오르면 간을 맞춥니다. 문헌자료 4. 요록 원문 석화혹 영합선자 희중님수깁 원주화교 이삼비후 석화혹 합정간 반입 우이이 삼비공지 번역문 굴이나 또는 통통한 조개를 먼저 삶는다. 물건 죽을 수어 거의 익을 무렵에 조개나 굴 삶은 물을 붓고 잘 저으면서 끓이는데 두세 차례 끓어오르면 굴이나 조개를 잘 가려서 손질해 넣고 다시 두세 차례 끓여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굴 또는 통통한 조개를 먼저 삶아 넣는다. 2. 묽은 죽을 수어 쌀죽이 거의 익을 무렵 조개나 굴 삶은 물을 먼저 붓고 저으면서 끓인다. 3. 두세 차례 끓어오르면 굴이나 조개를 손질해 놓고 다시 두세 차례 더 끓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헌자료 5.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원문 잘고 성하고 물에 오래 불리지 아니한 생굴을 정하게 골라 적을 없이 하야 씻어 물배에 넣어놓고 흰쌀죽을 쑤어 알이 다 퍼지고 끓었거든 굴을 넣어 휘젓다가 퍼 먹으면 맛이 배를 하고 좋으니 장이나 소금을 다 먹나니라. 또 굴을 씻어 적을 고르고 말려 장말 하였다가 밥이나 죽이나 찌개나 온갖 때 넣어 먹으면 굴맛이 좋고 머리 가지고 가는데 십상 좋으니 이것은 큰 굴려도 좋으니라. 번역문 작고 흠이 없는 생굴을 깨끗하게 골라 이물질을 없애고 씻어 물 빼어 넣는다. 그리고 흰 쌀죽을 쑤어 알이 다 퍼질 만큼 끓었거든 굴을 넣어 휘젓다가 퍼먹으면 맛이 부드럽고 좋다. 장이나 소금을 타 먹는다. 또 굴은 씻어 적을 고르고 말려 가루 내었다가 밥이나 죽이나 찌개나 온갖 곳에 넣어 먹으면 굴맛이 좋고 멀리 가지고 가는데 편리하다. 이것은 큰 굴이라도 좋다. 조리법 1. 작고 흠이 없는 생굴을 깨끗하게 골라 이물질을 없애고 씻어 물 빼어 넣는다. 2. 흰 쌀죽을 쑤어 알이 다 퍼질 만큼 끓인다. 3. 굴을 넣어 휘젓다가 퍼 먹으면 맛이 부드럽고 좋다. 장이나 소금을 타 먹는다. 네. 문헌자료 6. 농정회오입니다. 원문 석화간정쇠갑 유자두부 여영포 백행양 여미작주 후숙하계란 숙이조화 자일비 적감담과 물료식지 번역문 깨끗한 굴을 골라 껍질을 깨뜨려 부수고 두부를 연두부국 모양으로 삶은 다음 기름칠하고 쌀과 함께 죽을 만든다. 익으면 달걀 몇 개를 넣고 잘 저어 섞어 나서 한번 끓어오르면 간을 적당하게 맞추고 재료를 넣어 먹는다. 조리법 깨끗한 굴을 골라 껍질을 깨끗이 제거한다. 2. 두부는 삶는다. 3. 기름을 넣고 굴, 두부, 쌀을 함께 넣고 죽을 쓴다. 4. 죽이 익으면 달걀을 풀고 한번 끓어오르면 간을 맞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